그때 그 아이를 살려둔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구나. 난 그 아이의 목숨만은 살리고 싶었는데 내 욕심이었다. 그 아이는 살아서 더 큰 고통만 당했다. 해명의 시종이었던 아이를 기억하느냐? 그 아이가 무효리다. 그 아이는 형제를 죽이고 어미와 아비를 죽이고 조국엔 제 자식까지 죽일 운명이라 했다. 하지만 그 아이가 아무리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해도, 그래서 내가 가슴에 묻어버린 아이라 해도, 결국엔 뜨거운 피와 뛰는 심장을 가진 내 아들 무혈로 되살아날 것이다.